신호등 안 바뀌어 나 있는 게 속도 But we ain't moving on 귀엽게 머물러 그래서 안 바뀌어 시야는 좁아져 눈 좀 더 이해는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이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또 안 나는 건 안녕하세요. 찬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이 에피소드 103인데요. 오늘도 좀 일찍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좀 일찍 오긴 했는데 뭔가 오늘은 여러분 지금쯤이면 밥 먹고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뭔가 밥 먹으면서 물론 밥에 집중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밥 먹으면서 뭐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예 제가 뭐 찬이의 방을 재밌게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찬이의 방 103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갑니다. Welcome to Chinese Room. It is episode 103, and yeah, I have come a little earlier than usual, kind of like last time. But yeah, today I don't know. I just felt like maybe it'd be fun to, you know, do 찬방 while you guys are eating. Maybe at a time like this, 혹시 몰라 지금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So dinner and a show. Yeah.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밥 먹고 있다면 뭐 먹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편하게 올려주세요. 혹시 지금 뭐 먹고 있을까요? What are you guys eating right now? 지금 저녁 시간이라면 뭐 먹고 있을까요? 저 이제 휴대폰으로 댓글 한번 봐볼게요. 건다이스 오자고다 안 된다는 건다이스 떡국! 와 떡국 진짜 맛있는데 떡국 진짜 맛있는데 치킨 와우 치킨 맛있겠다 또 뭐 먹고 있어요 아 떡국 진짜 오랜만이다 떡국 먹고 싶은데 오 초밥 와우 초밥 맛있겠다 비빔밥 떡볶이 와우 팬케이크스 쭈꾸미 쭈꾸미 와 떡볶이 먹는 사람이 많네요 와우 간짜장 와우 아직 안 먹었어 추천해줘라 제가 추천 진짜 못하는데 저녁밥으로 어제 저녁에 저 그거 먹었거든요.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선지해장국. 뭔가 되게 갑자기 나온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약간 저는 선지를 옛날에 처음 먹어본 기억이 있었는데 처음 먹은 것 치고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먹고 싶은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 선지해장국 먹었습니다. 선지해장국 JMT. Yes, JMT. 진짜 맛있어요. 오, 대게라면 맛있겠다. 와, 아직 배 꼬르륵 하고 있어. 와우. 전 사실 아직 안 먹었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는 거
끝나는 거 보고 이제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려 해서 아 배고파 배고파 와우 해먹은 사람 만두 만두 맛있지 찜닭 와우 피자도 먹었고 와우 치즈 돈까스 와우 와우 배고파 돼지갈비 와우 빅맥 라지 세트 오호 재밌다 아 나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전 항상 약간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약간 그 막 뭐 먹고 싶어서 뭐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되게 그냥 뭐라 해야지 좀 먹는 것 자체를 생각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끼니를 생각보다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약간 생각이 안 나니까 예,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라 해야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번 먹으면 끝이 없어요 약간 계속 먹는 스타일이랄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저도 약간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사실 그 잔소리 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 그 창빈이라고 서창빈 씨가 예. 형 밥 먹어야죠 형 이거 먹어야죠 네 창빈이가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어쨌든 지금 저녁이긴 한데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고 오늘도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혹시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What did you guys do today? Because today's weather was pretty good too And yeah, because it's dinner time Just wondering what you guys were doing in the day And because it's a Sunday What did you guys do? 뭐 했나요? 잘 보내고 있어요 내일 시험이지만 와우 와, 시험 공부하고 있구나 다들 공부했어요 계속 누워있어요 어허 와 다들 내일 시험이구나 지금 시험 오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응원은 해드릴게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 스테이는 똑똑하기 때문에 내일 시험이든 언제 어떤 시험이든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긴장도 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잘 어쨌든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지금 다 뇌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뇌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 저장한 상태로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No problem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예, 지금 공부하면서도 쉴 시간 예, 충분히 가져서 약간 뭐 1시간 공부했다가 뭐 한 30분 쉬고 또 공부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너무 또 계속 공부만 하면은 머리 아프기도 하고 좀 오히려 더 집중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쉬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자,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진짜로요? 아닌데 그래 보이나? I didn't know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저도 큰 팁을 못 드릴 수도 있는 게 저도 사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어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영어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게 이게 약간 말하는 영어랑 또 다르다 보니까 저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는데 예 네. 근데 영어 공부는 뭐 사실 공부는 저는 진짜 큰 도움을 못 드리지만 영어 하는 것은
뭐 저랑 뭐 기회가 생긴다면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면 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제 영어로 된 영화들이나 그런 드라마들 많이 보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찬이의 팁이었습니다. 시험에는 딱히 큰 도움이 안 되는 찬이의 팁. 화이팅!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체력 측정. 체력 측정? 약간 그런 거 저도 해본 적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막 뭐라 해야지, 여기서 다리 펴서 이거 하는 거, 이것도 했었고, 막 팔굽혀펴기도 했었던 것 같고, 50m 달리기인가? 60m 달리기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장 몇 바퀴 뛰어서 하는 것도 했었고, 그거 체력 측정이죠? 예, 네. 맞아요. 그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저는 재밌게 했어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청담고에서? 네! 청담고, 청담중 둘 다. 예. 네.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오리 달리기? 꽥. 네. 오래 달리기를 생각보다 잘 했었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1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 오래 달리기 되게 잘 했었던 기억도 있었고, 예. 네. 그리고 이거 그 팔 뻗어서 하는 거는 제 팔이 길어서 그런지, 예, 네, 되게 멀리 갈 수 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남아요. 신발이 여기 있는데 이 정도 남고. 아니 그것도 네 되게 재밌게 했다는 거. 아 이거 서서 아닌데? 서서 아예 앉아서 했었어. 맞아. 앉아서 그 미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했었다. 아니 유연한 건 아니고 팔이 길어서. 그러니까 팔이 너무 길어서 이게 그냥 잘 되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봐.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무튼 네, 찬이의 실시간 체력 측정을 해봤습니다. 역시 JYP. 네 맞아요. 아마 피디님이랑 팔 길이 비슷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피디님이 좀 더 길 것 같긴 하지만, 네, 팔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근데 긴 것 치곤 잘 못 활용해요. 잘 활용해야 되지만, 예. 아무튼 찬이의 방,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음악 들으면서 같이 이것저것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아 맞다. And yeah, so what we were talking about is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have tests tomorrow. So I was giving them tips that don't really help at all. And someone also said, you know, they had a fitness test tomorrow, and I was just talking about how we used to do that as well, and we would, you know, measure how much, you know, it goes over the thing and stuff. And yeah, so whoever is getting ready for a test, please you know, don't be too nervous, you'll do fine, and I'm here to cheer you on. Yeah,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뭐였지? 있었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아, 뭐였지? 이거였나? 아니네. 아 이거였던 것 같아. 아닌데.
이것도 이따 들어야 되겠다. 잠깐만요. 적어놨었는데. 아 이거 아 여기 있다. 맞아요. 뭔가 오늘도 날씨가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어 뭐야 또 어디 갔어? 어? 아 여기 있다. 예. 네.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랬으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원시원한 노래 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찬이의 방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Oh no. 사실 이렇게 큰 스피커에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못 들어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악기적으로 예를 들어 이 여범 들으면 이 여범은 어이 아 여기다 혹시 들려요? 약간 우우우우 그냥 약간 거품 소리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들리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아하. 그런 약간 소리 디테일 찾는 걸 또 취미로 하는 네 찬이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하. 좋아요. 아주 약간 시원한 시작으로 찬이 방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네 오마이걸 선배님의 살짝 설렜어였습니다. 살짝 설렜었는 담담 바람밤밤밤 언나나나나나 두두두두두두 살짝 설렜었나 좋아요. 자 쯔쯔쯔쯔쯔쯔 천하 모닝 알람 만들어줄 수 있냐고 댓글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그런 걸 이렇게 잘 못하는 건 아니고 저만의 그런 방식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창빈이나 뭐 한이나 아니면 뭐 리노나 아니면 뭐 이엔이 이렇게 그 누구든 깨워야 할 때 약간 뭐 일어나 뭐 이럴 순 없고 약간 아무리 많이 깨워야 한다 해도 되게 약간 조용히 깨운다 해야 되나? 약간 창민이가 자고 있다면 예를 들어 창민이 자고 있어요. 근데 창민이가 같이 운동하자고 깨워달라고 말을 했었어요. 깨워달라고 말하는 이상 저는 안 깨워요. 예, 왜냐면 혹시 몰라 잘못 깨우다가 이제 또 예민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면 이제 깨워주는데 창민이가 자고 있다면 운동해서 약간 뭐지? 약간 창민이의 뭐 발이든 아니면 뭐 손이든 팔이든 창민이가 어떻게 누워있냐에 따라 그게 다르겠지만 약간 주물면서 약간 먼저 약간 살짝
손에 대고 반응이 없으면 뭐 조금씩 약간 흔들리고 반응이 없으면 이제 잠빈아 잠빈아 잠빈 이런 식으로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일어난다. 조금 더 강도를 올려서 잠빈아. 근데 우리 방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면은 되게 모든 사람들이 잘 일어나건 저 포함에 필릭스 포함에 문 열면 바로 약간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서 깨우려 했는데 안 일어난다. 그러면 문을 닫고 다시 여는 느낌으로 해서 그때 깰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깨우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그렇죠. 왜냐면 저도 안 깨우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뭐 깨우게 되면은 저도 가끔씩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있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이제 대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애들도 뭐 깨워달라고 부탁하면은 뭐 형 일어나야 돼요. 특히 승민이랑 승현이 그러니까 형 wake up 약간 이러면 또 일어나게 되고 애들한테 되게 고맙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좋게 깨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모닝콜 같은 걸 잘 못할 거예요. 약간 왜냐면 해도 못 일어날 거예요. 되게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라. 아무튼 네. 찬이의 모닝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다 착해. 너무 똑같아. 맞아요. 승민이 똑같죠? 형 웨이크 업. 승민이 너무 좋아. 아무튼 네. 그렇다 치고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또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또 언제나 추천해드려도 너무 좋은 노래다 보니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찬이방 다음 노래 Let's go! 데이식스 형들의 You Make Me 였습니다. 아 이거 그냥 그게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노래. 뭔가 형들이 컴백할 때마다 뭔가 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신기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들을 때마다 너무 좋으니까 뭔가 이게 뭐라 설명해야지
또다시 어쩌다 찾아온 선물이랄까? 예.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약간, 예. 네. 예. 네. 그냥, 예,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형들, 이번 노래 어떤지 궁금합니다. What do you guys think of Day 6's new song? 어, 나 방금 봤는데. 아, 그거 들어야 돼. If are you, there is no tomorrow. 되게 잘 써줬다. 아 그래 오늘 그냥 한번 형들 노래 그냥 쫙 들어볼까요? 괜찮은데? 오 곡이 7개나 있었구나. 좋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형들의 노래를 한번 쫙 들어봅시다. 어때요? How's that? 헐 너무 좋아.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반을 좀 더 보겠어. Say, should we just listen to the whole album today? What do you guys think? Just a special episode just for our beautiful big brothers. What do you think? I love Day 6. I love it. Why no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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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Yes, yes. Yes, that'll be good. Yes, please.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형들의 노래 한번 쫙 들어봅시다.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찬이의 방. 이렇게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일단 네, 우리 형들의 EP 제목이 The Book of Us. Negentropy. Negentropy? Negentropy. It's a word that I've never seen before. I'm gonna search it up. 본 적 없는 단어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Negentropy. Negentropy is reverse entropy. Ah, it means things becoming more in order. By order is meant organization, structure, and function. The opposite of randomness or chaos. One example of negentropy is a star system such as the solar system. Oh, 말이 되는 소리죠? 왜냐면 저희 solar system이 solar system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잘 정해져 있잖아요. 태양에다가 그 한국 이름 모르겠지만 지구에다가 뭐 한국 이름 잘 화성 예, 한국 이름 목성이죠. 목 네 아무튼 한국 이름 잘 모르는데 맞아 저희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예를 주셨는데 뭔가 되게 잘 이해가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How do you pronounce it? 이게 오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 대식 형들도 바로바로 나오네. How do you pronounce it? Negentropy pronunciation. How to pronounce negentropy? I think that's right. I hope it's right. I'm gonna try to write it. Negentropy. Ah, negentropy. Okay, gen 맞았구나. 아, 아 역시. 느낌이 맞았어. Neg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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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아무튼 네. 좋네요. 뭔가 확실히 약간 그런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이런 게 있어서 더 관심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네. 왜냐면 chaos swallowed up in love 이라는 뜻이 chaos. 여러분들 알죠? chaos. 뭔가 이 뭔가 이 되게 지저분한 그런 거 사랑으로 삼킨 역시 사랑으로 삼킨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삼켜졌으니까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negentropy죠 예 그렇게 찬이가 해석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심지어 이게 또 새로운 앨범이 나온 날짜가 심지어 저희 동생 생일이었어가지고 뭔가 더 그때 나왔을 때 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4월 19일 저희 원이 생일이었는데 형들이 노래를 내다 보니까 Yes, Lucas, you can listen to the album, okay? Good boy. 자, 그러면 우리 형들 노래 첫 노래부터 한번 쫙 들어볼게요.
Let's go! Every day we fight. Every day we fight. Chaos, Swallowed Up in Love 앨범의 첫 번째 노래 Every Day We Fight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 약간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라 해야지, 제목 자체는 매일 우리는 싸운다, 뭐 매일 싸울 땐 뭐 이런 두 가지, 뭐 제목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뭔가 Fight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오, 어떻게 나오려나. 심지어 첫 노래부터 제목이 되게 강렬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게 반대의 느낌으로 되게 뭔가 그 트로픽한 느낌? 뭔가 그런 시원한 느낌의 곡인 것 같아서,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만큼 그러면 해석을, 뭐 창의만의 해석을 하자면 싸운 다음에 잘 풀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지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음악은 뭐 자기가 해석하는 나름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Every day we fight. 자나 모니터가 위에 있는 거야?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 콧구멍 잘 보이죠? 너무 위에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또 모니터 화면이랑 뭔가 일정하게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제 얼굴 안 보이겠죠?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인데, 모니터 보면은 한 이 정도예요. 시선이 한 이 정도 돼요. 예, 약간 좀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요. 목이 가끔 아플 때도 있는데 It's okay. 나쁘지 않아요. 승모 전화! 승모 내려야 돼.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거.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노래 같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나랑 같은 마음이었네. 참버지의 말은 다 맞습니다. 옳소 옳소! 틀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김승모. 우리 김승모. 아니, 승민이도 확실히 우리 이제 형들 앨범 나왔을 때 이제 숙소에서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지. 노래들이 다 좋은데 어떡해. 아무튼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 할 텐데, 다음 노래는 아까 들었던 이제 타이틀곡 You Make Me 들어봤으니까요. 세 번째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노래 Let's Go 하기 전에 조율하고 가보겠습니다. Let's go!
귀엽다. 아니, 왜냐면 뭔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숙소 생활을 하면서 진짜 형들이랑 맨날 게임했던 것 같거든요. 맨날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진짜 매일 밤 진짜 밤 새면서 형들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뭐 이제 제목이 이제 힐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약간 뭔가 서폿이라는 약간 그런 힐링하는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도 있듯이,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제목 보고 약간 그런 그냥 약간 형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구다리를 생각해서 그런지, 예, 옛날 생각들이 떠오르네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는데 옛날에. 형들 잘 지내고 있겠죠. 뭐 가끔씩은 회사에서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워낙 처음 왔을 때부터 형들이랑 같이 지냈다 보니, 그만큼 형들도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대식 형들 새로운 앨범의 세 번째 곡 힐러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힐러 멋있다. 힐러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회복하는 사람, 회복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창이도 우리 스테이의 힐러가 되겠습니다. I shall try to be the healer for you guys.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예스, healer is very good. Such a beautiful song. 맞아요. 노래 너무 좋아. 좋은 말이다. 아니에요. 뭐 약간 말로 표현을 안 해도 행동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네,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말로만, 아 그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고 싶은 말. 네. 스테이의 힐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찬이의 그리고 스키즈의 힐러가 될게. 에이, 뭐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스테이랑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칭찬 배틀. 예. 누가 더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누가 더 칭찬을 더 잘 하는지, 제가 볼 땐 저희가 질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대회가 있으면 뭐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칭찬 배틀.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저희 이제 랩 수업 하면 그건 약간 디스배틀, 보통은 이제 디스배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사이를 위해서 디스배틀 말고 칭찬배틀을 좀 더 재밌게 이제 할 때도 있는데, 옛날 생각하면 진짜 재밌었어요. 아무튼 네, 오, 스테이 자신 있어요. 오, 칭찬 랩배틀. 아, 처음 들어봐요? 스키지가 질걸? 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약간 덤벼 보시죠. 예, 한번 예, 한번 해봅시다. 오, 세이가 그걸 못 져주지. 예, 아마 저희가 질 것 같아요. 찬이 질 걸? 오, really? 네, 저도 질 것 같아요. 저는 칭찬을 너무 못 받는 스타일이라. 한번 뜨면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안돼 그만 아, 나 못해. 자기가 저요, 죄송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오늘 버블로 고. 자신 없는데 가보자고. 보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아 맞아, 그치, 우리 형들 앨범 듣고 있었구나. 지금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4번 Let's go.
사관곡들도 아닌 하나라는 제목으로 제목인 이 곡을 들어봤습니다. 둘도 아닌 하나. 오, 멋있다. 뭔가 약간 예. 그치. 뭔가 약간 무슨 말인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약간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쵸, 사랑을 하면 그치, 둘이 아닌, 물론 나랑 상대가 있겠지만 둘이 아닌 뭔가 그런 하나 같은 그런 케미를 표현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치. 약간 저도 우리 멤버들 볼 때 약간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한 명 한 명 어떻게 보면 뭐 저랑 이제 다른 애들이겠지만 근데 뭔가 또 공감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비슷한 점도 많다 보니까 물론 이게 여러 명이지만 이 하나의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멤버들과. 예. 그래서 멤버들이랑은 둘도 아닌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도 아닌 하나.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았습니다. 우리 형들의, 데이식 형들의 둘도 아닌 하나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Let's go! 어젯밤 꿈에 나타난 너는 하늘 위를 날고 있어서 다 알 수 없는 거리를 둔 채 그저 바라보다 깼어. 약속해줬으면 해. 더는 아프지 말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 구름 위에서. 아, 이게 야, 형들 노래들이 다 너무 진짜 스윗하고 진짜 담백하다라 해야 되나? 아닌데 그냥 되게 스윗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노래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좋아. 구름 위에서 너무 좋은데 맞아요. 역시 데이식스. 매미 따뜻 맞아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따뜻해지는 곡. 첫 도입부부터 진짜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무튼 네, 데이식스 형들의 구름 위에서 라는 노래였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오! 무적이라는 노래. 와, 이게 약간 다, 제목들이 다 좋당. 예. Every day we fight, you make me healer. 둘로 아닌 하나. 구름 위에서. 그리고 무적. 이번에 무적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힐러랑 또 비슷한 제목이라 해야 될까? 아니, 비슷하진 않은데 무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게 확실히 강력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대요. 무적이 영어로 하면 invincible이죠. I think 맞을 거예요. 아무튼 예, 그치 약간 그치 죽지 않고 다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무적이. 근데 뭔가 그게 약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에서는 이제 그 케미 그 연결고리 자체는 되게 무적 상태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 아끼고 정말 사랑한다면 예를 들어 진짜 저랑 멤버들 아니면 또 우리 스트레이 키즈랑 스테이 예 그런 본드 그런 합이 확실히 진짜 무적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누구도 흐트릴 수 없는 그런 진짜 케미가 확실히 무적인 것 같아요. 네. Stray Kids와 Stay의 합은 무적입니다. We are invincible, especially when we're all together. 확실히 뭔가 다 같이 있을 때 뭐 어디서든 저희 슬로건 있잖아요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이라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그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진짜 그 지구 어디에든 다 있는 Stray Kids가 모이면 진짜 무적 상태인 것 같아요 yeah. I feel like Cause you know we have a very important slogan to us and it's you know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doesn't mean you know Stray Kids us being all around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no the main message was we are calling out to the Stray Kids that are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because you know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re from or you know wherever or like whoever you are when we're all together and when we all you know join and you know join forces and really stick together and help each other out that beautiful bond that we have is invincible is what I think and it really you know helps with everything it gets us places it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and I think that is just really really cool and very strange but really really unique and
nice.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요.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서로서로 아끼는 그런 사이면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 약간 예. 그 예. 고맙다고요.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항상 고맙죠, 뭐. 네, 아무튼 네, 우리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무적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Yeah. 아니 이제 벌써 한 곡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노래가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말하고 싶은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데이식스의 The Book of Us, The Gentropy, Chaos Swallowed Up in Love의 마지막 곡. 찬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우리 앞으로 더 사랑하자 라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guys ready? 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Day6형들의 앨범들이 다 되게 그 곡 순서라 해야 되나? 약간 그 순서들이 되게 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번 방금 틀은 노래도 너무 마무리에 너무 진짜 너무 잘 맞는 노래라 생각해서 항상 형들은 그런 마스터피스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데이식스 형들의 새로운 앨범 다 같이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How did you guys think of 우리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앨범 어떠셨나요? 맞아요. 같이 들으니까 더더 좋다. 말해 보니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 Meet the day. Yes. Meet the day six. 이번 앨범 진짜로 명곡 파티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좋은 기억들만 계속 만들 거니까 좋네요. 아, 뭔가 오늘 되게 뭐 형들 때문인지 뭐 형들 덕분인지 뭐 되게 약간 뿌듯한 풋풋한 찬방을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덕분이죠. 뭐 제가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you guys.
for making everything so fantastically good. 자, 그럼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약간 흘러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네, 우리 데이식스 형들의 죄송합니다. 그 이게 제목이 좀 길어서 그런데 예. The Book of Us, Negentropy, Chaos Swallowed Up in Love 앨범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형들 노래들은 항상 너무 좋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형들 노래들이 다 좋은 노래들이어서 그런지 오늘 찬방도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마지막 꼭 들어야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이 예방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그때는 나의 이야기였다 끝없이 떠오르는 너의 한마디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맘에 깊이 새겨진 사진처럼 나의 기억들을 하나씩 모아서 소중히 맘속에 간직할게 바람이 되어져 어느 날은 그때 이야기 기억해 영원히 오늘 떠나도 생각이 나는 네 모습의 시야가 조금씩 그려지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네 생각이 좀 더 내 머릿속에서 좀 차오르질까 전이 따뜻하던 그대의 손길이 기억나 작은 두 손을 포개고 그때 돌아봐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고 찬란했던 아들의 나랑 영화에 너는 주연이었다 Yes, you're only 말했어 내가 자꾸 밟혀서 아무 없는 눈물이 흘러 자꾸 날 붙잡아 I've been driving around the world 다른 생각이 불어 머릿속에 채우려 노력해도 위탁다 도저히 지워지지 않아 이 문턱에 걸려 나이가 뒤였다 끝없이 떠오르는 너의 한마디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맘에 깊이 새겨진 사진처럼 나의 기억들을 하나씩 모아서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할게 바람이 들려쳐 얼른 날아간 그대 향기 기억해 영원히 I wish you back Stray Kids의 만능 에이스 한 네, Wish You Back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좋네요.
아 책은 좀 별론 것 같은데 아 책 누가 썼어? 아 이거 책 책 너무 많이 부족한데 이거 확실히 하니가 너무 잘 살린 것 같더라고요. 아 Who made the track? It's lacking so much. I think Han saved it. 아, 근데 또 아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 하니가 늘 항상 진짜 정말 많은 것들을 작업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작업할 때마다 이게 하니의 그 작업하는 그 능력이 진짜 느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칭찬도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고마운 마음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진짜 너무 예, 이번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 찬이는 요새 약간 그런 고민이 확실히 약간 커지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항상 들려드릴 때 아 이게 들려드려도 되나 뭔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약간 쑥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아직 많이 부족하진 하니까 예 정말 많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더 약간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노력 중입니다.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약간 음악인이라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죠.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약간 많은 분들도 또 약간 뭐 의심이라 해야 되나? 약간 되게 너희가 진짜 너희 음악 만드는 거 맞아? 약간 이런 게 좀 많은 건 아니고 약간 가끔씩 이런 게 약간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주 확실히 그런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정말 저희 음악을 진짜 만들고 그리고 잘 만든다라는 것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지 항상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더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스테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그런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So it's a big thanks to you guys really because there's a lot of times where I feel unconfident with you know the music we make because you know there are sometimes a lot of people where they'd be like you know do you guys even make your own music and because you know they're curious just out of curiosity no negative energy and whatnot but like just out of curiosity people do ask like that but then because we actually do make our own music and it's because we want to make you know good music for you guys I think it's always just it's something that we always go through I think especially me because especially with track making as well I'm lacking so much and I know that but I guess the reason is because you know we want to make good music for you guys and we want you guys to feel proud of You know, the music that we make as well. We want you to be confident and be like, yeah, they make their music and it's good music too. Yeah, but yeah, we'll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We'll always try. 아무튼 네 오늘도 이렇게 찬이의 방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차피 다음 주도 또 찾아올 거니까 그때 또 보고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다 밥 먹었겠죠? 지금 다 밥 먹었죠? 네, 다들 밥 먹었구나. 소화는 됐고 혹시 찬방보다 체한 건 아닐까?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이만 가볼게요. Background music, cue. Yes. 차이는 이만 가볼 테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또 봐요. Big hug. 내일 시험 보는 사람들도 시험 잘 보고 으쌰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 스테이 너무 잘 응원해 주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차이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Stace. Thank you, baby Stace.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안녕. 봐요. Bye. 안녕.